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어린 3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실수로 불이 나게 해 아이들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들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아파트 화재 3남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머니인 22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작은 방에서 자던 4살과 2살, 15개월 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술에 만취해 어제 새벽 귀가한 정 씨는 이불에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우는 아기를 달래다 잠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 때문에 불이 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실수로 불이 나게 한 뒤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어머니인 정 씨가 아이들을 이불로 덮어두고 홀로 방을 빠져나온 점과 생활고를 겪던 정 씨가 최근 이혼하며 홀로 3남매를 부양하게 돼 죽고 싶다며 비관해온 점을 고려해 고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